세차장에 있는 실내 세차용 에어건, 버스나 지하철의 자동문, 치과의 석션기기. 우리 일상 속 많은 곳에 공기압이 사용됩니다. 제조업 공장에도 공기압이 필요한데요. 단, 스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계는 한화 파워 시스템의 산업용 공기압축기입니다. 보통 제조하는 공장에는 기본적인 유틸리티가 전기, 공기, 물 이 세 가지가 핵심 유틸리티인데 공기로 동작하는 공구들, 압축 공기를 저희 공기 압축기가 생성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터보 압축기 원리는 선풍기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선풍기의 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임펠러라는 기기를 통해 가지고 폭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좁은 관을 지나면서 압축하는 게 방식입니다. 공기를 이제 가두었다가 압력을 주거든요. 공기가 다시 분출할 때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기계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직선, 회전, 상승, 하강 등 다양한 기계적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공기는 유체이기 때문에 기계의 형상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죠. 압축기를 통해 만든 압력 에너지를 전달하면 공정마다 필요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소, 전자공장, 그리고 식품공장. 쉽게 말하면은 모든 공장에는 압축기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압축기는 다 있어요. 공기는 생산해야 돼요. 압축기는 공장에 동력을 제공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멈추거나 고장이 날 경우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검증된 안정성과 내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압축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선장비가 문제가 없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도 진출한 메이커를 쓰려고 안 하죠. 가격을 떠나서 우리 카다로그 들고 가면 너그 메이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잘 서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린 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아예 뭐 출입 자체를 못하게 했었죠. 초기에는 이러한 압축기 시장에서 신규 업체가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한테 세미나도 하고 로드쇼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고객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러면서 한 10년이 걸렸죠. 저희의 레퍼런스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제품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시면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압축기 시장에서 후발주자 한화파워 시스템이 받아들여진 비결은 독자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한화파워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죠. 사업 초기부터 설계 관련된 인력, R&D 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게 특징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생산에 한 5명, 나머지 전부 거의 개발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뭔가 민수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해보자고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철저하게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인력이 대다수 투입된 거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사업 2년 차, 첫 독자 설계에 성공한 이후 한화 파워 시스템의 자체 기술력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또 공기를 넘어 더 다루기 힘든, 그래서 더욱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는 가스 압축기로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상 LNG 플랜트와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가스 압축기를 개발해서 납품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 가스 처리 시설에 사용되는 유증기 해수용 터보 압축기도 개발해서 그 메이저 고객에 납품되어서 성공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파워 시스템은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 시장과 수소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해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증기 터빈보다 높은 효율을 내는 발전 시스템 SCO2 엔진을 개발하는가 하면 국내 최고 수준의 가스 압축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충전 시스템 패키지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잘해왔었던 압축기 장비 업체로서의 위상을 뛰어넘어서 에너지 장비 쪽에서도 탑티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축기 시장의 후발주자로 시작한 한화파워 시스템은
기술에 집중하는 도전을 계속한 끝에 어느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거의 100% 자체 기술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저희가 진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술력,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을 무기로 해서 지금 뭐 선진업체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부분들을 단시간에 지금 따라잡았고, 저희들 자부심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또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있는 그 바탕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힘, 산업을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회사 하나 파워 시스템과 그 임직원들은 세계 최고를 향하고 있습니다.